이어서 5.3인 메서드 신택스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클래스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다른 점도 좀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렉탱글을 이렇게 스트럭트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런 다음에 임플을 해서 IMPL, 임플멘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뭘 임플멘트하느냐 하니까 렉탱글을 임플멘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FN, 펑션, 에리얼 그리고 첫 번째 아규먼트로서 뭐예요 이게? 엔더 레퍼런스가 있고 다음에 셀프가 있습니다. 셀프 리턴값, 셀프 위더스, 셀프 하이트. 그리고 이 전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가 임플멘테이션 있고 스트럭트가 있고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다른 것이 안 보이네요. 복사를 해서 VS 코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정리를 할까요? 자 보시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현재 스트럭트 하나 있고 그리고 implement rectangle 돼 있죠. 이름은 같습니다. rectangle 그리고 implement rectangle의 요 프랜스 블럭이 여기까지예요. 이 블럭 속에 작은 블럭이 또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펑션 블럭이 하나 들어 있죠. 에리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클래스라는 개념은 없어요. 스트럭트라고 하는 것으로서 클래스를 대신합니다.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하고 명확하죠. 클래스보다. 물론 이제 OOP적인 특성을 해서 이 클래스를 또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러스트는 클래스 대신에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요게 클래스 역할하고 요게 클래스에 정의된 인스턴스 메소드 역할합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호출하죠. 먼저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단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실행이 되면 원하는 우리가 원했던 결과값이 리턴돼서 나올 거예요. 자, 요게 기본적인 형태의 메소드입니다. 그죠?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셀프를 넣고 있어요. 셀프인데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엔더 노테이션 그러니까 레퍼런스죠.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점이 뭐냐니까 또는 다른 예제가 있으니까 위에 좀 뭔가 좀 복잡한 설명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밑에 있는 예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에서 렉트 1, 2, 3 다음에 렉트 1 can hold rect 2 렉트 1의 어떤 우리가 메소드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렉탱글의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겠죠. canHold라고 하는 메소드. 그래야지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규먼트로서 andRect2를 넣습니다. 그래서 넣었을 때 true 아니면 false가 리턴되게 우리가 이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rect1 속에 rect2가 들어가지면은 true, 들어가지지 않으면은 false가 되도록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들어가시겠나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들어가시죠. 이게 30, 50이고 10, 40이니까 요 사각형 크기에 이 사각형이 들어가지게 될 테니까 얘는 true가 되고 얘는 들어가지나요? 얘는 여기 안 들어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canHold라고 하는 메소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니까 밑에 작성하는 방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rectangle 해서 area, self가 들어가야 반드시 메소드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self입니다. 그죠? 여기도 들어갔죠? 그리고 canHold의 첫 번째 아규먼트 셀프가 두 번째 아규먼트로서 렉탱글의 레퍼런스인 다른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되고 리턴 값은 불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true면 true, false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두 개 아규먼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를 하나만 던져줬죠. 그죠? 그리고 말하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불리는 보충어. SVO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자동적으로 바뀌어서 andRect1으로서 첫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canHold라고 하는 메소드에 첫 번째 아규먼트가 Rect1이 들어가는데 그 앞에 and를 첨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andRect1이 되어야지 여기에 맞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맞춰서 주어의 형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파란 박스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간단한 얘기인데 되게 어렵게 설명해놨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할 때 여기는 엔더 렉트1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렉트1을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의미를 따지자면 어디 있나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죠? 같은 의미고 요만큼이 그대로 여기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점에 들어가게 됐죠. 자, 그런 얘기고 그런 다음에 또 associated function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스로 따지면 클래스 메소드, 그죠? 스테이팅 메소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associated function이라고 표현하고 부를 때는 이렇게 콜론 두 개를 호출합니다. 어떤 건지 볼까요? 보면은 렉탱글 임플리먼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스퀘어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아규먼트가 셀프가 아니죠.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가 셀프가 아니면은 얘는 associated function이에요. 그죠? 이른바 static function 됩니다. 그리고 return하는 것은 rectangle를 return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출력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rectangle size, height size 같은 가로 세로를 같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rectangle, 요거, colon 두 개, square.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뭐였죠? new, from, string new, string, string from. 요게 다 associated function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전에 봤던 기억 안 나세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걸 좀 지워놓고 associated function. 그래서 이거는 딱 예전에 그 저기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static function, static method 혹은 function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우리가 봤던 예제로 하면은 string 다음에 이렇게 new 하거나 혹은 string 하고 이렇게 해서 from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됐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associated function입니다. 그리고 multiple implementation block에서 이걸 여러 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문법적으로는 틀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얘기죠.